네, 안녕하세요. 길성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022년 고2 9월 모의고사 20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테이크 타임 아웃. 테이크 타임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휴식을 취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휴식을 취한다. 테이크 타임 아웃은 휴식을 취한다. 온리맨 이거 중요해요. 뭐뭐 할 때에만 이런 뜻이죠. 뭐뭐 할 때에만. We really need to switch off. Really need to switch off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스위치를 꺼야 할 때. 정말로 스위치를 꺼야 한다는 것은 진짜 너무 지치고 지쳤을 때에만 휴식을 취한다. 그리고 when this happens,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are often overtired. Are overtired. 너무 피곤하다. 지나치게 피곤하다. 알겠죠? 수동태인 거 잡아두시고 비동사 플러스 PP. 그리고 아프거나 아니면 in need of 표현 알아두세요. 무엇이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죠. Recup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this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피곤할 때. 오케이? 우린 진짜 피곤할 때까지 안 쉬다가 정말 피곤할 때만 쉬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너무 피곤하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진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미타임. 자, 미타임이 한 단어예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오케이? is complicated. 복잡해지다라는 뜻이죠. by 뭐에 의해서 negative association with escapism, guilt, regret, as well as overwhelming stress and fatigue요. 일단 as well as의 밑줄을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그리고 negative부터 escapism부터 regret까지가 B가 돼요. 그래서 as well as가 나오면 A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의 my time, me time은 복잡해지는데 뭐에 의해서? overwhelming 이건 압도, stress, 피로, fatigue, 피로. 이거 몰랐던 친구들 많았을 거예요. 예, 꼭 알아두시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도피. 이거 우리가 escape 뭔지 아시죠? 이게 도망가다라는 뜻이잖아요. 피하다. 그죠? 피하다, 탈출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escapism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도피, 죄책감, 후회와 같은 부정적인 negative, 부정적인 연상작용, association의 연상작용에 의해서 복잡해집니다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좀 조금 힘들고 이럴 때 쉬어야 되는데 끝까지 안 쉬다가 마지막에 쉬면 아 이거 쉬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럼 힘들어요, 여러분. 좀 쉬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쉬어서 좀 문제 아닌가요, 사실? 오케이, 아무튼. All these negative connotations. 이건 connotation이라는 단어 알아두시고, 이거 함축이라는 뜻이에요, 함축. 오케이, 이런 함축. 그러니까 아까 앞에 있는 문장에서 우리가 쉬게 되면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막 압도 당하고 피로 받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게다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함축은 의미한다. 뭐를? We tend to steer clear of it. 자, steer clear of it 이란 표현 알아두도록 하고요. 자, 피하려 하다란 뜻입니다. 피하려 하다. steer clear of it. 피하려 하다. 그리고 tend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요? 뭐 이런 거요. 뭐 미국 애들 하는 거 있죠. I am about to. 자, be about to 하면은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고자 한다. 요 뜻이에요. 알아두시고. To change your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me time. Me time의 중요성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좀 바꾸려고 한다. 그다음 to persuade. 여기 to change. 오케이? 요렇게 병렬이라고 보시면 되게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당신의 미타임에 대한 인식을 미타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하고 두 번째는 to persuade. persuade는 설득하다라는 뜻인데 동의어로 convince는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요거 C예요, C. 예, 딱 봐도 C죠.
당신에게 설득하고자 한다. 자, 뭐를요? You should view it. 자, view A as B예요. view 대신에 C를 써도 돼요. A를 B로 보다. 이런 뜻입니다. A를 B로 보다 간주하다. 오케이? 이것을 바이탈은 필수적인 당신의 건강과 웰빙, 행복이죠. 예, 건강과 행복에 이것이 뭐 가리키는 건 뭐겠습니까? 미타임이죠. 미타임. 그죠? 당신의 미타임, 자기만의 시간이 건강과 행복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라고 당신이 봐야 한다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자 한다. 이런 뜻이죠. 됐나요? Take this as permission. Take this. 이것을 가져가. 이거예요. 명령문이죠. 가져가. as 뭐뭐로써. permission은 허락으로써. 허락으로써 가져가. 무슨 허락? to set aside. 중요한 단어고, 얘는 put aside와 동의어입니다. 할애하다. 빼어두다. 약간 시간을 빼두다. 이럴 때 있죠. To set aside some time for yourself. 너 스스로에게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기 위한 그러한 허가로 삼아라. 이런 뜻이죠. 됐죠? Our need for time in which to do what we should do. 여기까지 묶읍시다. 이렇게. 얘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in which는 time을 꾸며줘요. To do what we should. 우리가 we choose죠.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해야 하는 시간을 위한 필요성, 이거죠. 됐나요?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해야 할 시간을 위한 필요성은 is increasingly 점점 더 urgent, 긴급해진다. In an overconnected and overwhelmed, overstimulated world요. Overconnected는 너무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overwhelmed, 압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과자극적인, 그러니까 stimulate라는 단어가, 아이고. 자극하다라는 뜻이죠. 자극하다. 그러니까 over stimulated가 되면 자극적인 이런 뜻이죠. 너무 과자극적인 세상에서 점점 더 긴급해지고 있다. 오케이? 점점 더 긴급해지고 있다는 건 세상이 너무 압도적이고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미타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네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을 연결시키면 이 미타임을요, 너 스스로를 위한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는 그러한 허가로 여겨라.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미타임을 가져라. 미타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아시겠죠? 예. 이 지문도 뭐 어법상 되게 중요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냥 어느 정도 잘 읽을 수만 있으면 되고,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단어 공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20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